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용현입니다. 광물에 눈부신 게 아름다움 어둠을 밀어내고 다가오는 넌 마치 하얗게 타오른 하늘 붙잡고 싶은 너의 아름다움에 사실 조금은 주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어떡하지? 그러면은 좀 대중분들께서 싫어하실 텐데 그런 걱정은 당연히 있었지만 겁내기만 하면은 시작조차 못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지원해봤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TJ였던 걸로 기억해요. 똑같은 MBTI 갖고 계신 연예인분 한 분이 기억나는데 지드래곤 선배님 혼자 있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되게 조용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시작해보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재능 이런 거 잘 없고요. 노력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고 사실 노래도 잘 못하고 몸치고 그랬는데 맨날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메인 보컬까지 올라가게 되고 춤도 어느 정도 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친해지지 않은 사람들 또는 처음 보는 분들께는 되게 격식을 차리고 표정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친구들과 있을 때는 되게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되게 일명 똘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조금은 있어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매체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서 본인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웹드라마를 몇 개 봤는데 리플레이의 공찬형 역할. 왜냐면 우선 학생 역할이잖아요. 지금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 역할에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분노지수는 많이 내려간 건가? 예전에는 툭하면 울컥하고 욕하고 싶었는데 덜해졌어요. 좋은 건가? 어쩌다 아이돌 영상을 보면 전에는 분노가 치밀었는데 지금은 기분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마치 머리가 된 것 같은? 아니 그거보다 나쁜 건 쿵 하고 내려앉은 다음이에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카멜레온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배역에 딱 맞게 내가 아는 권용현은 되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도 보여주네. 이렇게 배역에 맞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클래식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작곡 배워보려고. 사실 자퇴할까 생각도 했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은 하길 원하셔서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라 이해해 주시더라고. 근데 있잖아, 나 이런 말 누구한테 처음 해봐. 혹시 롤모델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유 선배님이요. 왜냐하면 아이유 선배님은 음악적으로도 되게 존경하지만 이제 연기적인 면도 너무 멋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유 선배님을 롤모델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She said what if I died Will you come in after me? Would you share your thoughts with me? Let me know. 용현 씨한테 연기란 뭐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이다.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었어요. 아이돌 활동하면서 연기를 같이 하는 선배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저는 권용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돌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챕터를 향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파이팅!